봐. 풀 뵌다고. 꽁이 날아갔거든. 응, 새가, 와, 새 알 있다. 와, 이거 많이 보나. 몇 개야? 다섯 개. 딱 열 개네. 와, 이거. 딱 열 개입니다. 세상에. 응, 그냥 놔둬야겠네. 또 찾아오겠는데. 응, 새끼가 놔둔데. 건져야 될까요? 아, 다음 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. 지금 제 옆에 개울에서 물을 끌어올리려니까 이렇게 해갖고 제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. 조금 올라가야 돼갖고 이제 요 옛날에 할아버지가 설치해놨던 거 요거 따라서 이제 올라가 보는데 풀이 너무 많아갖고 낫으로 치면서 이제 따라 올라가 보려고. 저번에 한번 따라가 봤는데 중간에 가다 끊기더라고. 그래서 못 찾았거든요. 그래서 또 한번 다시 찾아봐야 돼. 여기서는 좀 올라가야 되거든. 이렇게 해갖고 좀 위로 올라가니까 저쪽 위에서 끌어들이면 아무리 수압이 좋을 것 같아. 이거 따라갖고 치면서 올라가 봐야 돼. 풀을. 지금 계속 따라오다 보니까 이게 작은 게 이제 여기서 끝나고 이제 큰 거 하고 이게 작은 게 여기서 끝났네. 여기서 끝나고 이제 큰 걸로 이렇게 이사놨네. 이건 더 야무지게 한번 묶으면 되겠고 이거 따라 올라가야 되네. 이리로 해갖고 올라가. 지금 이 집은 내려갖고 물을 받아갖고 쓰네. 물이 깨끗한 게 잘 떨어지니까 됐네. 내려가서 파이프를 박아갖고 지금 이 집은 이 집은 그랬어. 여기 물이 좋네. 여기가 이제 끝집이거든. 이제 오염원은 없죠. 이러니까 오염원은 그래도 정비를 해줘갖고 저기 하나 저쪽에도 하나 박혀있죠. 저도 박혀 하나 있네. 저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땅속으로. 이제 이래갖고 여기서 딱 끊어졌거든요. 주로 도로변으로 하면서 여기 해갖고 여기 풀어갖고 이제 요 계곡하고 연결해야겠습니다. 그러면 될 것 같아. 한번 일단 시도를 해보고. 장비는 요 무통 집에서 구멍 뚫어온 거 하고 이거 호수구 자르기 해서 이거 케이블 타이 그리고 요거 두 개 쪼을 때 요거 들고 이제 가볼 겁니다. 될랑가 안 될랑가는 모르겠는데 공부 열심히 해갖고 와갖고 시도해보는데 일단 올라가 보려고 이제 조금 높은 데서 끌어당기고. 여기도 저 제 위에 있는 집 하나 있거든요. 그 이제 모다를 이용해갖고 올리는 거. 여기서 뽑아가네. 여기까지. 여기 물이 깊으니까 제가 고른 자리는 저도 멋진 자리입니다. 아 멋있어. 우리 농막에서 바로 하려면은 모다를 사용해야 되거든요. 근데 저는 기계 같은 게 별로 안 좋아요. 자연스럽게 흐른 거 좋아갖고 오늘 제가 찾은 자리는 요 자리. 멋지죠? 과연 될까? 저쪽 아까 그분은 조금 우리보다 지대가 높거든요. 저는 좀 낮으니까 이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. 자리는 멋진 데 잡았죠? 네, 아무도 안 써요. 아, 물도 진짜 깊죠? 여기 풍부해. 떨어지는 물 좋아. 아 멋진 자리입니다. 이제 요 호스에 물을 가득 채우면서 중간중간에 확인하면서 여기 물을 꽉 찬 다음에 다음 코스로 넘어가야 되거든요. 근데 그 과정이 좀 힘든데 경사가 있으면 아주 수월했죠. 근데 아주
여기 보니까 한 방울씩 떨어지네. 한 방울씩 떨어지. 좀 많이 쏟아도 돼야. 응, 아, 조금 쏟아지네. 이렇게 수리면 돼. 좀 많이 차야 되거든. 꽉 채운 다음에 그 다음 코스로 넘어가야 돼. 일단은 물 좀 더 받아야겠다. 칼칼 나올 정도로 해야 돼. 이런 거를 좀 치울까? 나무도 치우고. 떨어지는 물을 이용해갖고. 지금 경사가 별로 안 좋아서. 일단 물 꽉 채우고. 이 정도면, 지금 호수가 구멍이 여 있거든. 이 정도면 막 안 내려가겠네. 일단 좀 기다리고. 이렇게 돌멩이로 유질러 나갖고. 이렇게 빨아갖고. 지금 조금 물 나오거든요. 그다음부터 이제 다음 단계로 가면 되겠죠. 아, 나왔으면 좋겠다. 어, 오늘 이렇게, 이거 봐. 물이 차갖고. 물 잘 나가죠. 저까지 갔으면 좋겠어요. 아직 경사가 없어갖고 어쩌면 좀 일단은 여기까지 나옵니다. 여기 꽉 채운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. 또 여기 끼워야 되거든. 이 사망 아까 빼놨거든요. 지금 어떻게 해낼까? 대충 손으로 한 다음에 도구 챙겨왔는데 굳이 안 써도 손으로 해도 여자가 했는데도 저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자주 이루어지려고 합니다.